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에너지를 표출하고 싶어하는 작가 이현정입니다. 100호짜리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링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링링이라는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의미 없이 붙여진 이름이기도 한데 이제 작업 자체가 현대미술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도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고 왜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되고 왜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구상을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면서 이제 그런 거에서 좀 탈피하고자 아예 이제 제작자로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냥 이 화면에 이 장면에 이게 그냥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핫할 것 같아서 그렸어 라는 이미지를 주고자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그냥 링링이라고 떠오르는 대로 붙인 작업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괴물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원래는 그런 액자 틀 모양을 보고 착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액자 틀에 커팅지되어 있는 부분이 네 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창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걸 보면서 괴물이 지나가면서 여기 사람 있네, 여기 인간 있었네 이렇게 딱 포착하는 장면, 그런 장면들을 구성하고자 그린 의도적인 그림이기도 하고 괴물 자체가 액자 틀에 갇혀져 있는 모습을 같이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린 작업이기도 해요.